네, 감자가 두 그루가 죽었네요. 다 시들었죠. 제일 가장자리에 시원찮은 게뭐 이파리가 벌레가 먹었는지 어쩐지 한번 풀어볼까요? 우리 감자가 좀 나오나? 감자가 나오네요. 좀큰 것도 있고. 제일 가장자리에 걸음도 안 좋고 그런데 심겨진 데서 감자가 또. 이것도 죽었죠? 이것도. 이건 뽑혔네. 이건 햇빛이. 이건 별로 소득이 없네요. 어떤 것은 시원찮은데 속에서 밑이 잘 드는 경우가 있고, 어떤 것은 별별 일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오늘 감자는 이거 가지면은 한끼 맛있게 뭐 요리해 먹을 수 있겠네요. 카레 라이스에 넣어도 좋고, 고기 넣고 감자 조림에도 좋고, 요 정도 되면. 이 밭이 처음 심은 거라서 감자가 좀 저쪽 밑에 밭보다 잘 들어요. 이건 아직 캘 때는 멀었어요. 잎이 다 누래졌는데 아직 퍼렇죠. 좀더 두면. 그래도 간혹 큰 것도 나오고. 요리 한 가지는 해 먹겠네요. 돼지고기 넣고 감자 그 고추장찌개를 해도 좋고, 볶아서 감자 볶음 해도 좋고, 이거 졸여 먹어도 좋고. 감자 오늘 이거 가지면은 한 가지 특별한 볶음밥에 감자 넣고서 카레 라이스 해도 좋고.